팬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닐슨 주니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부산, 오른쪽에 울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골키퍼 대결도 상당히 볼만하게 전개되겠죠.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골키퍼 아니겠습니까? 부산의 예. 이범영 선수와 울산의 김승비 선수. 오늘 골키퍼 오, 아, 장박사점 슛! 오, 막았어요. 아쉬운 부분의 슈팅 찬스였죠. 예. 홍동현 띄워 줍니다. 헤딩! 오, 반대편으로 빠져나갔어요. 자. 다가옵니다. 앞쪽으로 밀어놓고 하피냐 띄워 줍니다. 아, 연결 좋고 열렸어요. 자, 오른쪽 슛! 막았어요. 이범영의 슈퍼 세이브. 그렇습니다. 뭐 축구가 여러 명이 하는 스포츠입니다만 막사점. 아, 지금 열렸어요. 도전했어요. 선수들을 독려하느라고 멀찌감치 자리해주면 쉽게 앉지를 못하는 모습. 자, 오사이드 열렸어요. 열렸어요. 자, 막아냅니다. 김승규의 선방. 발로 막아내네요. 예. 자, 지금 아슬아슬하게 업셋 드랩을 뚫었고, 아, 지금은 정말 임상엽 선수도 잘 찼지만, 네. 김승 골퍼가 정말 있어요. 반대 있어요. 반대 있어요. 임상엽. 빠르게 갑니다. 왼발 반대편. 잘 봤어요. 자, 받아줬어요. 빠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한번 잡고 오른발 슛. 아. 그러나 김승규 골키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성용 골키퍼와 또 김영국 골키퍼도 있고요. 예. 최종 엔트리가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골키퍼들의 숨은 대결도 지켜보신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울산, 오른쪽에 부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정석화 골을 뺏깁니다. 위험한 장면이요. 울산의 공격 기회. 공격 자, 공격 3명입니다. 자, 오른쪽 한번 접고 자, 연결됐어요. 그렇죠. 이플이 됐고요. 자, 슛! 막았어요. 뒤쪽. 다시 한번 하피냐. 그렇죠. 뒤로 살짝 내주고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올라왔죠. 골! 막아! 이걸 막아내네요. 이범영의 선방. 자, 전성찬이 오른쪽 내줍니다. 측면에서 한지호 크로스 낮게 오른발 슛! 막았어요. 수로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잡아놓고 처리를 할 것인지 지금은 양동현 선수가 논스톱으로 슈팅까지 가져온 장면. 예. 찍어 차줍니다. 자, 막사 연결 좋고 연결 됐어요. 슛! 막았어요. 자, 이것도 막아내네요. 정말 한 번 막아냈습니다. 시간은 약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연결 좋고요. 공격 기회, 공격 숫자 많습니다. 악정면 한 번 접고 김익현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정확한 임팩트에 대한 패스를 연결하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예. 자,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오늘 경기 그대로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0-0. 부산 아이파크와 울산 현대 승점 1점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선제골.